오늘은 찍어놓은 영상 편집을 해야 돼서 낚시 갈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통발 한번 설치해 보려고 집 앞에 나왔습니다. 포인트 답사 다니다가 알게 된 건데, 요 근처에 도민분들이 통발을 많이 놓으시더라고요. 여기도 있고, 요쪽에도 있고, 저쪽 포인트는 도민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안 겹치게, 저는 이쪽 구석에 요 직벽 포인트 중에 바닥이랑 좀 지형 좀 보고 선택해서 한번 설치해 볼게요. 쥐치다, 쥐치. 이 영상에 담길라나? 쥐치 한 마리가 놀고 있네요. 확실히 이제 봄이 오니까 물고기들 활성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오늘 미끼는 스팸입니다, 스팸. 비상식량으로 갖고 온 건데, 요거 사용해 볼게요. 이 정도만 한번 넣어볼게요. 야! 포인트 대충 둘러봤는데, 요 아래, 바위들도 많이 있고, 수심도 그 중에서 조금 더 깊어서, 요쪽에다가 한번 던져볼게요. 이야. 돌 사이에 잘 껴놔야겠어요. 딱이다. 사이에 쏙 들어갔네요. 저기다가 한번 놔볼게요. 와, 날이 이제 진짜 많이 따뜻해졌어요. 땀이 나네요. 어쨌든 저는 이제 들어갔다가요. 편집 끝내고, 뭐 편집이 오늘 밤에 끝나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에 끝나면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망상어들 엄청 들어왔네. 와, 물이 다 빠졌습니다. 낚시하시는 조사님 계시네요. 고기 좀 물어요? 안 물어요? 낚시 처음입니다. 아, 그래요? 지금 물이 다 빠지고 다시 조금씩 차고 있어서 이렇게 뿌얘졌잖아요. 이럴 때는 고기 잡기 좀 힘드실 거예요. 안 보여서 물색이 너무 탁해버려서.
지금 물이 빠져서 통발 위치가 잘 안 보이는데 일단 라인은 있으니까 얼른 걷어볼게요. 어, 뭐 있다. 오. 우와. 이게 뭐야? 어이, 무서워라, 씨. 어이. 어, 무서워. 불가사리 빼고. 어, 일단, 돌개랑, 이게 그거예요. 털개, 털개. 이 지역에서는 이거를 왕밤송이개라고 부르고요. 그, 강원도권에서 잡히는 녀석들은 털개라고 부르는데, 둘이, 엄연히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. 제가 갑각류를 잘 몰라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훑듯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은 털개가 맞아요. 왕밤송이게. 오. 와. 멋있게 생겼다. 이 녀석 하나랑 얘는 좀 작네. 얘는 다리가 하나 없다. 그리고 이거는 돌개 같죠? 돌개? 박하지라고 불리는. 와, 얘 근데 얘는 집게가 와 씨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. 오. 와, 얘 집게가 대박이네. 에이, 얘 사이즈 진짜 좋다. 개, 그러니까 갑각류가 잡힐 거 예상은 했는데 이 녀석 잡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 요 작은 돌개. 작은 돌개는 먼저 방생할게요. 아, 얘가 얘를 물었구나, 지금. 오야. 이거 어떻게 방생하지? 카메라 끄고, 요 녀석, 요 작은 녀석만 방생하고, 요렇게 세 마리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. 편집한다고 거의 13시간? 13시간 정도 엄청 고생했거든요. 이번 영상이 좀 길었어서. 와, 13시간 동안 고생한 피로가 한 번에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아, 뭐, 어쨌든, 이제 싹 정리하고요. 들어가서 또 맛있게 한 끼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야. 와, 이 돌개는 근데 와 진짜 크다. 제가 실제로 본 돌개 중에 거의 제일 큰 것 같아요. 오. 이 왕밤송이개가 양식도 안 되고 그리고 포획도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이 아니라서 나름 고가의 개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제 이 녀석들 전체적으로 이쪽 입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좀 바닷물도 좀 빼주고 기절도 좀 시켜줄게요. 이 녀석이 관건인데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
배를 빼줍니다. 이제 어느 정도 기운이 빠졌네요. 이 돌개가 사이즈가 엄청나요. 원래는 이 녀석들 그 라면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탕으로 끓여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을 쪄 먹으면 맛있다는 후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나름 고가의 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 두 마리는 쪄서 한번 먹어보고요. 이 녀석은 라면에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그리고 흐르는 물에 솔로 깨끗이 씻어줍니다. 아 그리고 이왕이면 이게 소금물 뺀다고 이쪽을 이렇게 갈라놨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닦으면 안에 수돗물이 들어가면 장을 좀 베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닦아주세요. 워낙 깨끗한 데 있었어갖고 뭐 나오는 게 없어요. 그래도 깔끔하게 닦아줄게요. 근데 문제가 찜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숟가락으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찜기 대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되질라나 모르겠네. 한번 넣어볼게요. 이게 되겠다. 이렇게 25분 봐줄게요. 지금 20분 조금 안 되게 삶아줬거든요. 살살 보고 잘 삶아지고 있네. 이제 남은 오븐은 불 끄고 뜸만 들여줄게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요, 이제 거품이 좀 있을 텐데. 라면 스프 넣어주고요. 그리고, 다진 마늘. 좀 넣어줄게요. 이 정도? 그리고 쌈장 넣어줄게요. 걔를 꺼내서 잘라줄게요. 그 다음에 다시 넣고 끓여줄게요. 이 돌게는 돌게 살이나 장을 직접 먹는 것보다 이게 이제 국물에 우러나오는 게 더 좋아서 저는 이 상태로 다시 끓여줍니다.
일단 면은 뿌르니까 면부터 빨리 먹어볼게요. 국물 진짜 시원하다. 아이고. 이 돌게는 껍질이 딱딱해서 이렇게 빨아먹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돌게를 잘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알차게 딱 발라서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약간 국물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먹어보자. 와, 지금이 이 털게 철이거든요. 딱 맛있을 때라서. 농축함이 요 아가미들 요거 싹 떼주시고요. 와, 진짜 너무 맛있다.
웅장이. 확실히 암컷에 있는 장이 훨씬 맛있네요. 황장이라 그러죠, 황장. 그 중간 다리살, 조그만 애들 모아놓은 거거든요. 정말 제가 잡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, 뭐, 대게나 홍게 같은 거 저도 자주 먹는 편인데, 개인적으로 이, 풍미라 그러나요? 이 향은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정말, 진짜로. 이게 근데 지금 가장 맛있을 시즌이라고는 하더라고요. 아우, 너무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저 먹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봬요.